예수가 아들입니다. 우리는 부임이 요한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만 좀 다른 거예요. 만화예요. 만화 성경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에로는 지렛고 안전한 왕이지. 로마 제국, 그게 유다 예루살렘 지주해. 근데 우리 아이의 부모 기다려 먹도록. 근데 우리 부모는 이 나이에 먹도록 자신을 없던다. 이란 지방이 알죠? 전 그 알림 전수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세절전도 해야 힘이 가장 거룩하고 수중한 인물이 성소 안에 있는 제한 위에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저런 대로 제비를 뽑아 분명히 장사의 한 사람 결정했겠어. 당근이지. 난 뽑혀 본 적이 없어. 끙. 왕지에서 난 딱 한 번 두근두근. 뽑는 것은 장이 나이에 맞는 사람을 뽑았어요. 화해에 들어간 풍년은요, 우리 밖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 생애 최고. 미안해.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 두근두근. 성소의 안에 들어간 사랑하는 표현은 재단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약속된 왕이 하루 빨리 어서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때 주의 사자의 사당 오른편이 나타났어요. 사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히 기도 들으셨다. 내 아내는 백성들의 곡 내게 이 하나 주일 것이다. 그 이는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구해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할 길 자이다.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없었던 사가라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제가 너무 늦고 내가 또 나이가 많잖아. 아. 나는 하나님의 옆에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믿지 않으시니 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병아리가 될 것이다. 사가가 오랫동안 성소에 앉아있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기도하다가 잠들었네. 아니, 나이때도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그것이나 이제 나오시니 왜 저러실 잠이 덜 깨셨나? 성소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다. 아무 표정이 동일해 같아. 그의 임무가 끝나서 살해하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그래? 예배는 잘 끝나셨어? 엄마, 세상에, 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단녀 조금 열심히 엘리사벳 이 영정 피하고만. 드디어 우리 자석이 오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눈물을 하였어요. 그녀는 믿음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여보, 우리가 아빠를 부르시죠? 소리도 들리시자 신이 주일인데 이게 힘있나? 끄덕끄덕. 오.
마리아에게 나타난 손? 자, 마리아는 엘리베 친척이었어요. 그녀는 나즈레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발라 갈릴리 나즈레 요다당 사마리아. 그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목수가 거론할 사이였어요. 곧 요셉은 우리 거론할 거죠? 나 요셉이 닭 왕의 후는 왕의 활동이 있는 그 유명한 유다. 어느 날 아침 마리아는 눈에서 빛이 났어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깜짝 은혜를 받아 새 세상을 어떻게 평화시킬 중이 있는 너희 뜻이다. 새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축복하셨다. 내가 곧 아기를 베어 아기에다 걸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구하는 자는 난 뜻. 보이시군요. 그 아기는 지평이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바로 그는 우리의 오리까는 기다려왔던 왕 다윗의 손자라면 그 나라의 영원히 것이다. 저는 아직도 거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성령이 내가 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내 천사는 알려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단다.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주의 계시 중이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 믿겠습니다. 가셨네? 가브엘의 마리아는 혼자 오래 끌은 기쁜 생각이 빠졌어요. 내가 성경으로 인간의 요셉을 알려야 하나? 나 혼자 감당할 때 너무 멋지다. 누구든 나좀 도와줄 수만. 마리아는 남쪽 유대 지방에 살고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떠났어요. 천사가 엘리베도 아기를 가져왔으니 앉아보면 아기 잘 통해진지 그거는 도착한 마리아는 이렇게 외쳤어요. 안녕하세요 엘리베트 저한테 마리아. 그 소리를 듣고 엘리베트는 달려왔어요. 네, 오 마리아, 너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자다. 네? 내 목소리는 그들이 내 백성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는 것을 보고 내 주님의 어머니인 것을 바로 알았다. 와, 성령이 충만하시네.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여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니 말이다. 내 주님은 어머님께서 멀리도 서러웠더니 말을 주었나. 엘리사벳은 놀라운 인사를 받는 마리아는 기쁨에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 들렸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정정하신 분은 내 큰 일을 했으니 그 이름 거룩하시다. 주 찬양. 마리아는 성전에 함께 있다가 다수하러 갔어요. 또 읽어줄게요. 처음 읽어보니까 태어난 세대 요한 누가복음 모자를 달게 사례가 엘리베는 아기가 태어나지 매우 즐거웠어요. 아주 이쁜 내 새끼 쭉 우리 꿈 반다서 닮았죠? 축하해요 엄마. 정말 전공갑이네. 알록알록. 오 고마워요. 물론 아기가 이름을 아빠 이름 따라서 사기라라고 하겠죠? 아니요. 요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한은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잖아요. 예, 아빠도 동해진 건가요? 대신에 직접 물어 보세요. 사과가 네, 이 뭔가요? 심한 건 건분이 틀림없다군. 아직도 물에 있는 걸 물에 심을 건 슥슥 알려오네. 요한이 맞네요. 요한 말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사람은 약해 웃어서 어디 그랬네요. 제제 요한은 뭡니까? 요한이. 요한이. 하하하. 하나님은 은혜를 입다는 뜻이에요. 여보, 당신 말을. 그날 하나님의 성전이 감사가 찬송이 들어요. 우리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양하라. 그는 자기 백성들을 돌봐 구속하소서. 말을 할수 있게 다 됐다나 무슨 어떻게 된 거냐 말하면 이렇게 이렇군 저렇군 하나님의 이심에 벌로 주는 죽 병아리에 있다고 고라고 아 아고 겁나라 온 유대인의 소 내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주님께 먼저 길을 가서 그의 길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하, 올가올가. 지극히 높은 무신 애인도 서세요. 연세야. 근데 너 그게 안 읽어? 잠깐만, 연세야. 너 그게 안 읽어? 아이, 너기, 너기. 너기. 오늘은 여기만 읽을게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